내일장은 전망 어떻게 하시나요? 네, 오늘 막판에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다 매수가 들어왔다. 네. 내일은 일단 3,200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강했었죠. 네. 이런 쪽이 또 확진자 숫자의 변화와 함께 계속 시장에서 이어지는지 흐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수급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의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. 특히 오늘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눈높이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금융주도 어느 정도 좀 약발을 받겠죠. 이런 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1위 회사가 네. 또 상장이 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상황 쪽에서 이런 변화가 또 국내 또 관련된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이죠. 네. 이를 한 이틀째 밀려냈는데 네. 내일 또 다시 반발매가 들어올지는 흥행이 돼야 또 반발매가 들어오겠죠.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실적, 언택트 관련주,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에서 금융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만큼 금융주들 흐름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코인베이스 상장 첫날 반응이 좋으면 또 이번 주에는 이 창투사 관련 섹터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자, 어제 3,2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. 내일 또 코스피 예상 지수밴드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어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. 네,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하겠죠. 네, 그런 관점 쪽에서 수급만 받쳐주게 되면 언제든지 3,200은 시도를 할 것이다. 라는 쪽에 대한 변화 체크해 보시되, 어떤 또 수급 관련된 쪽이 약간 또 흔들리게 되면은 여전히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기반은 실적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실적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변화로 그래도 한 번은 더 시도가 들어올 것이다.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네, 3,200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실적 장세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대표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